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 세 장으로 정리하는 2주의 국회 3컷 시작하겠습니다. 장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1월 마지막 주 이번 주에도 예산 관련해서 국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그 예산 말고도 다른 중요한 정치권 내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우리 아주 로 MP가 IT 플러스 직접 민주주의 시리즈로 첫 번째 보도했던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죠? 네. 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 군이 숨진 지 20여일 만인데요.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윤창호법 통과를 당부하는 내용의 쪽지와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직접 만든 배지를 일일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이 하여간 음주운전 한번 잘못해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는데 나름대로 이거를 넘어서려는 네, 그런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친구들,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애초에 냈던 원안보다는 좀 그 후퇴했다는 비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네. 친구들은 법안을 만들 당시 음주운전을 인한 사망 시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을 만들었었는데 가장 낮은 처벌 수위를 최소 5년으로 네, 해달라. 예. 바로 5년이 살인죄 양형 기준과 맞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3년으로 다시 낮췄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다른 법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법안 심사 소위원장을 맡았었던 송기현 의원은 상해치사나 유기치사의 경우도 형량이 3년인데 과실범인 음주운전 형량이 이를 초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무기징역 조항을 추가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좀 더 엄격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치사의 최소 형량이 징역 3년인데 네. 음주운전을 물론 살인죄와 동일시해서 5년으로 해달라는 일종의 국민 법감정에는 이해가 되지만 네. 실제로 법안으로 할 때는 그게 한계가 좀 있었다는 얘기고 네. 그렇죠. 대신 이제 무기징역을 네, 네. 그 최대 형량으로 추가한 부분이 이번 그 윤창호법의 뭐 성과라면 성과겠네요. 네. 자, 윤창호법 외에 또 통과된 법안들이 또 있죠? 어떤 게 있죠? 네,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헤어진 연인한테 앙심을 품고 이제 교제할 때 찍었던 영상을 유포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퍼뜨렸을 경우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일명 김성수법과 이제 대학교 시간 강사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 강사법이 각각 통과가 됐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내후년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네.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바꾸자. 네. 그래서 국민의 민의가 최대한 반영이 되는 국회의원을 뽑자라는 게 이제 선거법 개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은 좀 입장이 좀 달랐었는데 좀 바뀌었죠? 지난주 동안에? 네네. 네. 원래 이해찬 당대표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당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말해가지고 이제 야당에서는 공약 후퇴다 분명히 연동형이라고 말했는데 말을 바꿨다 이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선거제도 개혁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게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득표한 네. 표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자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어쨌든 그 거대 정당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좀 바꾼 거에 대해서
다른 소수 정당들, 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는 입장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도 네네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 이제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다라면서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금 그 내년 2월에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습니다. 현재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당을 이끌고 있지만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다는 거는 네. 그전에는 소속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왜 당을 떠나 있었어요? 예, 오 전 시장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바른정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탈당을 하고 이제 무소속 신분으로 있다가 지금 1년 10개월 만에 다시 한국당으로 재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번에 그러면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다시 돌아오면서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돌아온 명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보수 단일 대우 형성에 기여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당에 입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 없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한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전 시장은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결심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을 아꼈고요. 또 총선에 대해서는 어디가 됐든 당에서 요구를 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오 전 시장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광진을에 거주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서 출마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세훈 전 시장은 2016년 총선 때는 서울 종로구에 네. 출마해서 정세균 의원에게 그 패배했죠. 네, 네. 근데 이번에 2020년 내후년 총선에서는 아마 광진을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 광진에 6년 살았다라는 얘기를 이날 했더라고요. 네. 네. 자, 앞으로도 오세훈 시장의 행보도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주의 국회 3컷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